안녕하세요. TNK 뿌리 김기현입니다. 드디어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 봄이죠. 드디어 이제 오토바이 계절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환경부에서 올해 2024년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받고 이제 구매를 할수 있게 된대요. 오늘은 이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전기 오토바이 구매한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교환하는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일명 BSS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보조금이 있는데, 요 부분까지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올해 환경부가 4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이 받아서 지급된 게 8,000대밖에 안 돼요. 8,000대밖에 안 되는데 4만 대나 하겠다고 했으니까 올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올해 보조금 정책에서 바뀐 부분이 뭐냐? 특징이라고 하면 배달용으로 전기 오토바이 쓰면 보조금이라는 게 이렇게 전기 오토바이마다 경영 소형 분류별로 있는데 상한선이 있어요. 그 상한선이 넘으면 더 추가로 보조금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상한선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주고 거기다 추가로 이 보조금의 10%를 배달용으로 쓰면 더 얹어주겠다는 게 올해 전기 이륜차의 핵심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오토바이가 매연도 나오고 소음도 시끄럽고 하니까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수 있겠죠. 변화된 부분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배달용으로 쓰면 10%더 얹어주고, 그리고 예전에도 있었긴 한데,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폐지하고, 전기 오토바이 넘어오면, 이제는 20만 원 줬는데, 30만 원을 더 보조를 하겠다. 물론 이거는 보조금 상한선 내에서 가능하답니다. 상한선을 초과해서 주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이 바뀐 게 있고, 또 그리고, 이 배달용 지급할 때10%더 준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유무상보험을 많이 찾았어요. 유무상보험이 뭐 6개월 동안 가입해 있어야 배달용으로 인정해주고 그랬는데, 증빙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다 추가로. 요즘 배달을 할때 본업을 안 하고 부업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저녁 때만 한다든가, 그리고 주말에만 한다든가. 그 부업을 하면서 잠깐잠깐 하기 때문에 시간제 보험을 이용해서 하는 분인데, 요런 부분 들한테는 혜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부분도 적당히 6개월 정도 시간제 보험이 있다는 것을 증빙만 하면 10% 더 보조금 얹어서 주겠다 하는 부분을 들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바뀐 거는 보조금 평가할 때한세 가지 정도를 평가를 해요. 연비, 배터리 용량이 어느 정도냐, 등판 능력이 어떻냐. 각각 뭐 20%, 배터리는 45%, 그리고 등판 능력 35%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등판 능력에 살짝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등판 능력이 가장 좋은 모델 세 종류를 골라서 최상위 모델 평균을 내요. 거기서 높냐 낮냐에 따라서 보조금 차등 지급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작년에 보조금 지급한 오토바이를 쭉다 모아서 이 정보를 평균을 내서 평균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따져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바뀌었다고, 대표적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BSS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올해 보조금은 50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50억이라면 예전에 보통 BSS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줘왔던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500대를 더 추가적으로 BSS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단서 조항이 하나 붙었어요. 100% 1,000만 원을 다 지급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한 2년 전부터 국내 표준 배터리 폼팩터든 뭐 여러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KS 표준 배터리. 이 표준 배터리를 채택한 BSS를 설치할 경우에만 보조금 100%, 1,000만 원을 다 주겠다. 아니면 70%, 그러니까 700만 원만 주겠다. BSS를 설치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1,000만 원에서 700만 원밖에 안 주니까 300만 원이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결국
GPS 설치가 숫자가 적어지고 그럴 수 있게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다. 그러면 표준형 배터리를 채택한 전기요토바이 있냐? 아직 없어요. 단한 대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그러면 시범 사업이라도 했냐? 아직 한 대도 없어요. 시범 사업조차 하는데도 없어요. 아직 배터리가 표준만 나왔지. 상용화에 대해서 오토바이에 맞춰져서 표준화돼서 나오는 게단한 대도 아직 없다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이런 조항을 달아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BSS 설치하는데 보조금을 많이 안 주겠다. 이런 얘기밖에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리고 표준형 배터리가 중요합니다. 좋고요. 근데 이 BSS에 들어가는 표준형 배터리가 BMS가 다 달라요. BMS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50km 가던 차량이 5km 더 가고 10km 더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조사마다 배터리팩을 설계할 때 BMS를 다 달리 설정하고 설계했기 때문에 셀도 달라요. 그 내부 배터리팩 하는 것도 다 달라요. 설계하는 것도. BMS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다 공용화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표준화가 된다는 게. 아, 요 정도로 뭐 배터리를 표준화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4년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이 책정이 된대. 그러면 너 같으면 전기 오토바이 살 거냐 말 거냐 물어본다면 저는 사도 된다. 예스. 또 아니다. 반절은 또 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한 2, 3년부터 BSS가 많이 설치됐고, 작년부터인가 대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들어서면서부터 서울 쪽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이 너무 촘촘하게 서울 쪽에 쭉 깔리고 있고, 강북 쪽도 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깔리다 보면 서울권에서는 진짜 배터리 교환하면서 주행하는데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가 내연기관에서 이점이 있어요. 운용병도 싸고, 그리고 소음 진동이 없어요. 확실히 편해요. 타보시면. 이런 장점이 들 수가 있어서 추천할 만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할인도 좀 많이 해요. 그러나 여전히 비싸긴 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추천하지 않은 이유는 뭐니 해도 보조금 받아도 전기 오토바이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성능에 비해서 너무 멀리 못 가고, 고작 달려봤자 50km밖에 못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그리고 성능이 미치지 못한다. 충전 시간 오래 걸린다. 뭐 이런 부분을 들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BSS가 많이 설치됐다 해도, 이 BSS가 한 달에 구독요금을 받잖아요. 이 구독요금이 생각보다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이 구독요금제가 다양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또, 이 구독요금이 내가 이만큼 구독요금 했는데 차량은 이만밖에 안 썼어요. 2월 돼야 되는데 2월이 안 돼요. 예전에 휴대폰 통신사에서 2월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하면 코로나 이후로 배달 오토바이 수요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출퇴근 수요도 잡아야 되고 끌어당겨야 되고 레저용도 잡아오려면 다양한 구독요금제나 메리트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러면서 부족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정책이든 제품이든 간에 성공하려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사항을 맞춰줘야 돼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 정책, 제품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소비자들 원하는 게 뭐냐? 멀리 가고 빠른 충전이 되는 거. 올해 보조금도 BSS 배터리 교환하는 방식에만 언급했는데, 뭐 서울 도심지권에서 배달용으로 빨리빨리 교환하는 데는 BSS가 필요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레저용으로 할 때는 좀더 배터리 용량 큰거 달라서 멀리 갈수 있는 제품도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보조금도 지원이 돼야 돼요. 그래야 충전도 빨리 되고, 전기차 충전소에 가서 충전하고, 이런 부분이 만족돼야만
이륜차가 판매가 많이 되고 그리고 산업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보시면 전기 오토바이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전기차처럼 멀리 가고 고속 충전, 그래서 15분, 뭐 18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기 오토바이도 정책이 좀 전환이 되어야 되고 BSS 이외의 방식에도 보조금을 주는 방식, 또 제조사도 좀 더 큰 배터리, 어렵긴 하지만 소비자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제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전기 유리차 보조금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